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26장 24절에서 2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삶의 현장이 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루시아라고 하는 총독 천부장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 옆에 유대인들의 둘러싸여서 막 결박해서 때리려고 하고 또 때린 적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루시아의 총독이 천부장이 그를 구출해내고 그리고 벨릭스라고 하는 당시의 총독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벨릭스 외에는 베스도 외에는 오늘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한번 바울의 말씀을 한번 더 보죠.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간증이지만 확신이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이 일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말이죠. 아마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된 사실에 관해서는 아그리파뿐만 아니라 베스도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나도 안다. 또 유대인의 전통에 관한 문화 그거 알고 있는 것 나도 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정치권에 있는 소위 그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말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 바울아 그러냐 야 내가 저런 말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오히려 베스토가 말하는 거죠. 정치권, 자기의 권위, 자기 어떤 위치 뭐 이런 저런 상황이 그렇게 무릎 꿇게 만들고 회개하는 장면까지는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말을 다 듣고 거기에 무언가 대답을 해야 되는 이 베스도의 마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베스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학문에 열심히 했던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아마 베스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옳은 말한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학문이 많아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이론 이데올로기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근거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느꼈고 내가 체험했고
나에게 말씀하신 이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 있는 태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반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사로운 일이든 어떤 사건에 관한 일이든 목격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목격자가 너무나 분명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 말씀이 그런 모습이죠.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본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니 그 선포된 말씀 속에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는 중요합니다. 확신 있는 사람들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많은 상황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도 알고 있고 아그립바 알고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어떤 들은 말들 또 한동안 그가 모든 영갑자들보다 뛰어난 율법학자였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이 이미 바울이라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그 중에 백성 중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방백들과 함께 모여서 야 바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지금 왜 그렇게 됐냐 등등등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넘겨짚는 것보다도 이미 알고 있기에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어느 한쪽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어느 한 구석 조그만 어느 총구석에서 아니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고 또 모든 죄의 속장을 받는 사건이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이런 바울의 복음 증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일을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고 어떤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 앞에 어떤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지 저는 주눅들 이유가 없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는 일들에 대하여 그저 믿음을 가로막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공간복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쉽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올 때 그냥 물론 막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예수님께 와서 막 찾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 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이런 말들이 많이 하잖아요. 소경 바디메어도 그렇고 혈류병에 앉은 여인들도 그렇고 이런 백부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아픔과 자기들의 슬픔과 자기들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결국 쉬운 마음으로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렇게 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근데 사람은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들었다시피 하면서 선포하는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런 여러분 어찌 보면은 아그립바도 그렇고 버니게도 그렇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베스도도 그렇고 바울은 그들의 위치 상황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같이 있으니까 아,
아주 정확하게 찍고 있는 거죠. 그들이 부정할 수 없게끔. 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뭐 등등등.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여러분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믿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바울의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예스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부정하면은 또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바울의 말에 아그리빠 왕과 번개가 쉽게 예스 하고 싶지만 위치와 권위가 자기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할 수 없게 또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면이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체면이 또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 쉽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춤거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그리빠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바울은 그런 변명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당신들의 정치권에 결박되어져 있는 이 상황 외에는 다 나같이 하나님의 사람, 다 나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많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이 정치적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의 신, 부활의 어떤 능력과 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힘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건에서 보면은, 믿음의 사건에서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사실 앞서가고 있는 거지. 그들은 보이는 것을 쫓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고 있으니, 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담대한 믿음에 선포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지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외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담대한 용기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아침부터 참되는 순간까지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인생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